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 상황과 어떤 것이 어떻게 나갔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신없이 무료 방송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갔네요. 자, 같이 매주 목요일마다 제가 X1에서 무료 방송하다 보니까 이거 준비하느라 시간이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자, 지금 뭐. 2시간 반 동안 정신없이 지금 하고 있었는데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됐네요. 자, 일단 뭐 오늘 시장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요. 내일은 뭐 옵션 만기일 전략인데요. 여러분이 단기 투자하는 사람 아니고 장기 투자해서 좋은 종목을 매수한다면 옵션 만기일에 대해서 그렇게 뭐 신경 쓸 일은 없습니다. 당장 뭐 좋은 종목을 했는데 내일 팔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뭐 옵션 만기일의 전략은 사실은 필요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선물 옵션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그저 단기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필요할지 몰라도 장기 투자자로 그저 갖고 가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옵션 만기일의 전략은 별도로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보면 지수가 하락했죠. 지수가 오늘 아침에 뭐 19포인트까지 하락했다가 코스닥은 지금 뭐 미국에서는 이번에 그 보잉 사태, 뭐죠? 보잉기가 하락 추락하면서 보잉사 다우지스가 좀 많이 빠졌고요. 나스닥은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우리도 코스닥은 강보합 마감했고요. 아침에 지수가 많이 빠졌던 코스피 지수는 많이 그래도 선방을 해서 올렸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들의 매수 가담과 기관의 코스닥 연속 매수로 인해서 코스닥은 강보합으로 마감됐고요. 다행히 2시, 이게 뭐죠? 외국인들이 아침에는 매도하다가 코스피를 매수하면서 조금 더 그래도 그 손, 뭐죠? 하락폭을 많이, 19포인트까지 하락했던 것이 8.77%로 많이 올렸습니다. 그것은 외국인들이 시간대를 보면 상당히 매수를 강하게, 1시 반부터 강한 매수세를 감안하면서 코스닥은 팔았는데요. 지수를 많이 반등을 시켰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거보다도 보잉사의 추락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주식도 대한항공이라든지 꾸준히 지금 하락하고 있으니까 대응 전략은 뭐 특별히 뭐 그죠? 아마 매물대에서 지지하는 게 이제 우선 지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보이고요. 역시 신고가를 내면 한 번씩 그죠? 조정을 합니다. 그건 기본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주가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렸다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마음 편해요. 우량한 종목이 또 간다고 생각하고요. 끝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여기서 어떻게 떨어졌기 때문에 봄이 되기 때문에 아마 조금 뭐가 양봉으로 돌았을 때 여러분이 한번 추가 매수해 본다든지 그다음에 제주 항공 이번에 그 대한항공이나 제주항공이나 똑같이 그 지금 보잉사의 그 저기 뭐 비행기를 지금 그 이미 주문을 해놓은 상태에서 사고가 터지면서 사실은 지금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좀안 좋은 상황으로 가서 주가도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그 전기차에 대한 조정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진다이아 그다음에 그동안에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뭐 조정을 가야 되겠죠. 또 뉴로스라든지 일부 종목만 볼게요. 그다음에 우리 산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조정을 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끝난 거냐?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자, 장기를 보유하는 입장에서 보면 꾸준히 들고 가시고요. 단기 조정을 무시해 버리고 어차피 처음부터 제가 끊임없이 그 전기 수소차는 당장 그것이 실적이 개선되는 것보다 올해 2월까지가 잠깐만요. 현대차의 수소차 생산 능력 2월까지가 지금 지난번에 발표했는데 보니까 42대. 어쨌든 뭐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1분기 실적에서 수소차들이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그때 반등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지금 보지만 어쨌든 뭐 지금 3월 달이니까 이제 거의 4월 중순 정도 되면 실적 발표가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또다시 아마 그때는 반등을 해줄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마 꾸준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이라면 뭐 두려움 갖지 말고요. 들고 가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오늘은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2020 중소형주 장이다. 이것이 코스닥은 상당히 지금 전고점 돌파했다가 오늘 눌렀는데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이래서 오늘 우리 종목들도 계속해서 연속 지금 급등하고 지금 중소형주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급등 나가는 게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자, 제약바이오는 계속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제약주가 오늘은 삼천당 제약이 예, 신고가를 또 놨습니다. 그죠? 예, 신고가를 낳아서 400%가 넘었는데요. 그 다음에 얘뿐만 아니라 오늘은 뭐 대원제약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예, 반등들을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녹십자셀이라든지 이렇게 이미 녹십자셀은 뭐 끊임없이 여러분한테 잔여에다 물려줘도 좋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매수해서 분할 매수로 가져가라. 이 말씀드렸듯이 오늘 또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그 자녀한테 물려줄 조식 어떤 걸 가져가냐? 지난번에도 뭐 어떤 분이 이거 전문가님 그 수소차에 괜찮은 종목 그래서 제가 무료 추천주를 어떤 걸 할까요? 상하 프론테크를 사봐도 좋다 그랬죠? 상하 프론테크 분할 매수 조건으로 계속 매수해다 똑같은 얘는 전기차와 수소차의 동시 수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실적도 개선되고 와서 수소차 때문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괜찮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예, 양호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종목들이 예, 꾸준히 지금 그 진입 장벽이 있어서 예, 잔여하게 물려줄 주식을 우리 유리원들한테 실적에서 와이 엔텍 상당히 좋습니다. 와이 엔텍 오늘 뭐 급등 나갔습니다. 그죠? 아 잔여한테 물려줘라. 아 전문가님 우리 자녀한테 계좌 사줄 거못 가요, 장기. 그렇죠. 진입 장벽이 높고, 만약에, 우리 매수가 벌써 여기서부터 계속 나갔는데요. 이런 것은 꾸준히 들고 와서 장기로 보유하면 자녀한테 물려줘도 상관이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진입 장벽이 있고, 피터 린치가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자, 끊임없이 외인들이 매수하다면서 오늘 급등 나왔습니다.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세 종목을 샀는데요. 인선 ENT하고요. 그죠. 얘는 좀 늦었습니다. 얘는 차이가 뭐냐면 인선 ENT는 쓰레기 처리 업체지만 얘는 소각로가 없는 기업이고 그다음 와이엔테크하고 코엔텍은 소각로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더 수익 구조가 좋기 때문에 역시 예, 코엔텍도 오늘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건 그 맥쿼리 인프라가 우리나라에 돈을 쓰레기 업체를 인수해서 대규모 40조 원을 끌고 들어오면서 무슨 일이냐면 인수하면서 이게 강력하게 71%까지 시장에서 매수하겠다. 그런데 지금 42%까지 매수했나요? 모르겠습니다. 얼마까지 매수했는데 지금 2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면서 꾸준히 계속 가고 해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매수 지금까지 매도 없이 오히려 더 샀죠. 그죠? 이런 더산 겁니다, 이거. 근데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수익이 났냐면, 지금 뭐 이거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입니다, 이거. 아직도 갖고 있는 유료원들이 있으니까 210%가 났는데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추가 매수해서 더 강력하게 들고 가는 것이, 예, 이런 것들은 뭐, 그죠? 예, 소각로까지 해서 원가 마진도 상당히 좋고요. 기업을 분석해봐도 역시 영업이익이 꾸준히 나오면서 그죠? 매년 증가하는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강력하게 보유해서 어디까지 갈 거다 그런 거 진단받지 말라고 그랬죠. 자, 추세가 정배열 갈 때, 그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정배열 갈때 정배열이 꺾일 때까지 그냥 사정없이 들고 가라. 어떤 전문가도 이격 났다고 진단하지 말라. 진단하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은 자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미친 척하고 들고 가서 이제 추세가 이탈할 때까지 정배열이 꺾일 때까지 가서 여러분이 매도하면 그것이 바로 기업가치의 끝까지 먹는 방법, 햄버거를 먹는 방법을 아무나 배울 순 없지만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게 해서 주봉을 보신다면 정배열을 계속 가고 있네. 그럼 주봉에서 정배열이 꺾일 때까지 한번 들고 가 보시죠. 그렇게 할수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 대박 납니다. 자, 그것이 우리 유료원들이 하는 짓인데요. 하는 일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지지라고 그러면 좀 이상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큰 수익 내는 방법을 가져가시고요. 뭐, 제가 끊임없이 보여줬던 종목은 뭐, 필라코리아는 뭐,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뭐, 이건 뭐, 상상이 안 되죠. 예, 제가 뭐, 끊임없이 보여주고, 제가 무료 방송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상승하는데 500원 건다. 그죠? 계속 나가죠, 신고가로요. 얘만 그러나요? 신세계인트도 또 나갑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냐고요. 그건 못 들고 갑니다, 거의. 신세계 인터내셔널 한번 볼까요? 예,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렇게 들고 갈 수 있습니까? 신고가 또 나는데?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요즘 종목들이 이렇게 수도 없이 나가고요. 뭐 파트론이요? 예. 스마트폰 수혜제가 지금 중국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갤럭시 S10에 대한 그 뭐죠? 주문이 굉장히 많이 밀렸다. 이런 뉴스 호재가 나오면서 또 역시 파트론 카메라 모듈 만드는 기업 역시 신고가로 계속 나가고 있어요. 매수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신고가로 나가는데요. 여러분이 이런 거 모르면요. 좋은 종목을 이렇게 크게 수익 내서 들고 가지를 못하는 거죠. 아니 뭐 얘만 아니에요. 중소형주가 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에코마케팅 오늘 유리원도 전문가님 지금 100% 났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이게 진짜 그래요. 에? 에코마케팅 얼마나 갔나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걸 무슨 장난으로 그 여러분들한테 속이는 속임수로 하는 게 아니라 유리원이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매수하면서 벌써 오늘도 급등 나갔죠. 자 내일 계좌로 봤는데 이것도 벌써 100몇 프로 나갔죠. 누구죠? 정책 테마주 크리넨 예, 사이언스. 이거 늦게 산 사람이에요. 이미 여기서 220% 지난번에 제가 방송할 때도 여기서 잘라먹었다 그랬죠. 그런데 또 사서 11,000원에 사서 벌써 또 105%가 또 났어요. 오늘도 신고가 나가고요. 이게 정책 테마인데 자 그러면 미세먼지 정책은 어떻게 됐느냐. 자 국회에서 이미 두 가지 정치를 저 법을 개정하죠. 첫 번째가 뭐냐면 미세먼지 대책으로 각 학급의 교실에다가 미세먼지 측정기하고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법이 통과했는지 모르겠어. 어제 얘기하는데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한다고 그랬으니까 국회 위원회에서 이미 통과시켰고요. 교육위원회에서. 또다시 하나가 또 뭐 있냐면 그 산업위원회에서 뭔 일을 벌렸냐면 LPG 자동차에 대한 미세먼지 대책으로 LPG 자동차가 이제 일반인도 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오늘 통과시킨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국회에서. 이 두 가지 미세먼지 대책으로 먼저 실시하고 또 하나 좋은 호재 하나는 LG전자에서 공기청정기를 초중고등학교에다가 얼마? 1,000대인가요? 1,000대를 보급해주겠다. 무상 제공해주겠다. 이렇게 사회적 책임을 지는 LG전자가 그런 멋진 일을 벌렸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종목들이 지금 상당히 급등해서 그러면 미세먼지주가 우리는 딱 세 가지만 취급을 했는데요. 종류는 엄청 많습니다. 위닉스, 그죠? 위닉스 급등 나갔죠. 전고점 돌파해서 예 멋지게 나갔고요. 크리넨사이언스 금방 보여드렸으니까 또 하나가 뭐죠? 케이시 코트렐. 예, 케이시 코트렐이 역시 오늘도 신고가 행진을 나갔죠. 그죠? 신고가 행진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뭐, 상당히 많죠. 대유 위니아라든지, 그죠? 청정기. 저는 뭐 이거 추천을 하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마스크 종목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일반 전자회사에서도 청정기를 취급하고요. 또 하나 무슨 종목이었더라요? 웰크론도 역시 마스크 종목인데 그거보다도 우리는 이 세 가지 종목을 집중해서 매수했기 때문에 수익이 신고가 행진으로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보험주도 제가 뭘 사라고 그랬죠? 참 메르츠 화재가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자 신고가 행진을 또 가게 생겼죠. 자 매수하면서 1분기에 실적이 개선될 거다 이렇게 매수한 종목입니다. 자 오늘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어제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었던 것은 예, 빅뱅 문제가 터져서 YG엔터하고 SM 그래서 뭐 뭐죠 그 국민연금에서 무려 엄청난 그 손실을 이번에 YG 때문에 뭐 100억을 손실받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YG엔터 예, 오늘은 좀 반등을 해준 거로 알고 있거든요. 반등해줬죠. 악재가 끝 돌발 악재가 나오면 어떻게 쓸 거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SM 역시 기대치에 못 미쳤다 그래서 SM이 급락을 했었는데요. 덩달이로 했죠. Y도 JYP 역시 그랬지만 JYP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고요. 4분기 실적이 98억이 났으니까 가만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을 벌렸는지, 지난번에 그 하나데이트에서 있었던 일은 85억이 났다. 그래서 기대치는 100억인데 80억 났다. 그래서 실망했다 그래갖고 공매도를 치고선 아우성을 쳤었는데요. 이번에는 99억이 났잖아요. 4.4분기 실적이. 지금 영업이익이 얼마입니까? 138억에 195억에 287억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니까 주가는 갈 수밖에 없는 건 뭐죠? 기업의 가치가 커진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주가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 자, 우리가 저기서 매수해서 지금까지 들고 가고 있는데 역시 안 팔고. 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갈때 여러분이 이걸 배짱으로 들고 가야 되는데 다 이용하고 잘라서 이큰 수익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다는 거죠. 왜요? 두려워서 이걸 못 들고 가는 거예요. 두려워서. 아유, 전문가님 두려워요. 아, 이게 올라가도 무섭고요. 떨어져도 무섭고요. 그러니까 못 들고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유런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들고 갔어요. 여러분이 큰 수익을 내는 거예요. 과감히 배팅할 수 있는 용기와 배짱. 아, 정배열로 가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먹어도 여러분이 정배열에서부터 정배열까지 먹어도 이게 몇 퍼센트인지 한번 계산해 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쉽게 쉽게 가라는 거예요. 아, 그냥 배짱으로 한번 여기까지 갔으면 얼마예요? 수익이 509%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못해요. 다 이격 나서 자르고 뭐 올라가는 걸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아, 주봉만 봐봐요. 얼마나 멋있는지요. 주봉이 보니까 정배열로 그냥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죠? 꺾이지도 않아요. 60주선을 타고 그냥 계속 60주선이 꺾이나 봐요. 계속 올라가고 20주선이 여기서 잠시 꺾였지만 또다시 올라가죠. 그러면 어떡해요? 안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수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진정한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매매자가 아니고. 그랬을 때 여러분이 큰 수익이 난다는 사실을. 역시 요즘 뭐 종목들이 뭐 여기저기서 그냥 펑펑 나가니까 저도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지금 굉장한 일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죠? 화장품이 나가는데 화장품도 봐봐요. 여러분이 어떤 걸 사실래요? 네오팜 펑펑 신고가. 그죠? 이게 뭡니까? 아이고 우리 어디서 살았다고 그냥 쩔쩔매고 손실 났다고 20% 손실 났는데 자를까요? 자르자마자 나간 게 지금 이렇게 나갔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기 보유해 보셨나요? 아, 여기서 이것만 먹어도 여러분 되잖아요. 이게 얼마인지 한번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봐요. 예? 이게 156%예요. 근데 이걸 못 먹는다는 거죠, 다. 조금만 올라가면 이격 났다고 잘라요. 조정 들어오는 게 두려워서. 아, 요까진 조정에 두려우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왜 배웁니까?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배운다는 것은 더큰 종목 하면서 한번 해봐요. 자, 엘리어트 파동 이론 한번 해보자. 바닥에서 몇 퍼센트나 조정하나 한번 보시자고요. 그죠? 이게 몇 퍼센트에 올라간 게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죠. 거꾸로 계산해야 되겠죠. 자, 거꾸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조정하는 거 두려울까요? 62.8%. 아이고, 뭐야? 3825618. 62.8%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한 조정 아닌가요? 여기 조정 나와도 당연하죠. 그게 뭐예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잖아요. 3825618, 38.2% 조정하거나 아니면 62.8% 조정하고 간다. 조정하고 가잖아요. 근데 이거 두려워서 다 팔아버렸죠. 그죠? 다 팔아버렸죠. 그럼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배우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배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걸 배웠다면, 아, 이건 조정은 당연히 올수 있겠구나. 그럼 또 간다구나. 아, 또 간다는 기업이 실적이 개선되면 또 가겠구나. 이걸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데 다 아이고 조금 올라가서 이익 나서 자르고 뭐 여기서 이거 올라간 게 뭐예요? 엘리트 파동 이론 실패라는 건 뭐죠? 고점에서 바닥까지 내려오면 절대 불가침의 법칙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3826 18만 어떻게 해요? 조정 받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한번 해볼까요? 자, 3862.8%. 아, 62.8% 조정했네요. 그럼 또 나가겠네. 그런데 여기서 다 잘라버리고 없어요. 382.618 아무리 배우면 어떡해요? 이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거 별거 아니구나. 조정 당연히 온 거구나. 이제부터 나갈 때 매수 들어간다. 추가 매수. 이게 수익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거의 개인 투자자들이 못하더라는 거죠. 이게 오면은 벌써 조정만 들어오면 겁을 내고요. 그죠? 예를 하나만 들까요? 아이고.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의견도 똑같으니까 여러분들도 힘들 거예요. 아주 캐피탈입니다. 제가 이제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 샀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분할 매수로 계속 샀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또 분할 매수 또 샀습니다. 급등 나갔었죠. 자른 사람은 잘랐고요. 다시 내려왔습니다. 배당을 크게 받았습니다. 이게 고배당 주거든요.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합니다. 템플턴이 여기서 괜찮습니다. 들고 가시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신고가라고. 급격하게 나가죠. 이걸 못한다는 거죠. 이걸 못 참아내요. 불과 자기가 매수가에 요거 10%도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수익을 놓쳐버리는 거죠. 여기서부터 벌써 이만큼 나간 게 얼마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끊임없이 우리 의뢰한다고 해보면 이게 두려워서 못해요. 벌써 16% 나왔어요. 그럼 이거 끝났을까요? 어림도 없죠. 더 가야 되죠. 아니, 요거를 끝날 것 같으면 주식이 아니지. 자,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 갔는데 이게 얼마 간 건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계속 추세는 벌써 우상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아유, 나 2012년에 샀습니다. 아니, 2011년에 샀습니다. 아, 2013년에 샀다. 하여튼 2012년에 샀다고 가정하죠. 그럼 수익이 얼마예요? 에? 2014년 1월 2일 날 그냥 사서 묻었습니다. 그럼 얼마 됐을까요? 97% 났습니다. 와. 그럼 이게 뭐예요? 예? 이렇게 주가는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서 못 들고 가요. 어디까지 끝날까요? 전고점까지 돌파 나갔는데 이제 끝났을까요? 예? 고소공포증에 도망가나요? 빨리 잘라먹어야 되나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지난번에 휠라에서 보여줬잖아요. 절대로 갈 길이 멀다. 아직. 그럼 이게 얼마까지 갈까요? 몇 퍼센트까지 갈까요? 저는 더블 가야 된다고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지금 그죠? 지금이 4조입니다. 시가총액이 4조입니다. 예, 아직도 갈 길이 얘는 많이 남았다. 그냥 계속 갈까요? 조정하고 또 나가겠죠. 조정을 두려워하지 마라. 좋은 주식은 기업이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기업을 매수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어디까지 주도주가지 모르니까 1000% 먹는 방법을 여러분 60일선은 계속 우상향 중입니다. 안 팔아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배우지 않는 한 큰 수익은 영원히 누려보지도 못하고 매일 뭐 50% 70%에 다 잘라서 아무것도 없고 100% 수익 나가는 종목도 한 종목도 없습니다. 이걸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안타깝고 정말 큰 수익을 못 내서 매일 잔챙이 먹다가 부자 되기 쉬울까요? 부자는요, 그 종목을 좋은 종목을요 크게 먹어야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개인 큰 손들이 크게 먹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지. 아니 50% 70% 다 올라가기만 하면 잘라버리는데 무슨 큰 수익이 납니까? 그거는 큰 수익 내기 어렵습니다. 잔챙이 먹다가 끝나버리는 거죠. 그죠? 이렇게 들고 갈 수 있어요. 벌써 이게 300%, 282%가 났죠. 얼마 났어요? 영미 사건부터 제가 추천해서 지금까지 매도 없이 2월 달에 동계올림픽 사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가는데 지금 몇 프로 났나 한번 보세요. 296%입니다. 300%가 다 됐어요. 이렇게 가야 여러분이 큰 수익이 나는 거예요. 3천당 지역 700만 원 사는 게 지금 얼마를 나간 거예요, 이거. 예? 3천당 지역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가져갔을 때 큰 수익이 나고 그것이 여러분을 이기는 투자자로 갈 수 있는 거죠. 시장을 2016년에 이게 7번을 산 건데요. 지금 얼마 나왔어요? 지난번에. 아, 전문가님 나 300% 났습니다. 지금 뭐 500%가 다 됐습니다. 오늘도 또 신고가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을 벌리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이 좋은 주식을 사서 어떻게 끌고 가는 방법을 알 수 있는 투자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역시 매일 잔챙이 먹다가 끝나버려요. 요즘 그냥 중소형주가 여기저기서 벌떡벌떡 나가는 게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작년 겨울부터 12월부터 끊임없이 제가 중소형주 장이다. 중소형주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중소형주 들고 있는 사람은 부실 종목이 아닌 좋은 중소형주 들고 있는 사람은 강력 매수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들고 가봐라. 요즘 아주 아우성도 아닙니다. 뭐 수두룩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뭐 종목들이요. 여기 다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이 또 무료 방송에서 제가 이것저것 또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방법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여러분은 위기에서 기회가 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요. 정책 테마주라고 미리
정책 테마주를 산게 아니라 정책이 나오기 전에 우리는 매수해서 강력하게 정책 테마주가 나갈 때 강력 보유하는 전략, 단기 수익을 차익이 당한 게 아니라 더 강력하게 보여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갖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은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한테 좋은 주식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지금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갤럭시 아까 얘기했지만 바닥에서 가는 갤럭시 종목을 여러분은 갤럭시 수혜주를 빨리 찾아서 매수해야 되죠. 그것은 무료 방송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예,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이 열심히 눌러줄 때마다 저는 좋은 내용을 콘텐츠에 더 많이 공개해주고, 여러분이 응원해주신다면 더 열심히 할수 있습니다. 자, 모두가 행복한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템플턴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